2022년 수능 완성 3강 3번 주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지? A는 B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뭐를 봐라? 한번 쑥 훑어봐라. 연결사가 있는지 한번 봐라. 근데 연결사 같은 거 있니 없니? 아, 별로 안 보이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바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 박스를 쳤고 B다라고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 형광펜을 쳤다.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적어도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연필로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전통주의는 종종 권장되어져 왔습니다. 자, 전통주의가 권장되어져 왔다. 여기서 해당하는 A가 바로 전통주의인 거야. 자, 그런데 뭐를 근거로 권장되어져 왔느냐? 바로 that 이하를 근거로 권장되어져 왔다는 거지. 그래서 that은 끝까지 가는데 이렇게 that절 안에 다시 if절이 들어와 있겠지.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전통, 우리 조상을 따른다면, 여기서 우리 조상을 따른다는 게 무슨 얘기야? 바로 전통을 따른다면 이런 뜻이겠지. 우리는 we will not have to resolve.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우리를 갈라놓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권장되어져 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 전통주의가 권장이 되는데 그 이유가 전통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따르게 된다는 얘기다. 자,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는 뭐지? 아, 전통주의가 권장되어져 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또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might be able to agree,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거를 따르는 것을.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이렇게 읽어야지. 과거를 따른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전통인 거야, 전통. 자,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런 관행들은 이게 바로 뭐니? 바로 전통이지. 전통은 might command. 자, command는 원래 이제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뭐냐 하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그 전통은 오래 지속된 관행, 다른 말로 전통은 동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야. 전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지. 왜냐하면 그들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만하다. 전통은 바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자유와 평등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might be willing to, 기꺼이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뭐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 이게 뭐니? 바로 전통이지. 전통의 어떤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견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어떻다? 전통은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만약 다양한 사람들이 기꺼이 전통에 경청하려 한다면 아마 그들은 will not go to unjustified. 자, 정당치 못한 어떤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Even if, 비록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통을 타르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 아주 극단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야. 바로 정당치 못한 그런 극단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지. 자, 물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은 부사절에서 제시했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얘기는 하게 되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 장점, 전통주의의 장점은 seem to be its modest. 그것의 어떤 중용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중용성이 뭘 가리키는 거야? 바로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것의 anchoring 효과일 것처럼 보입니다. anchoring 효과가 뭐냐 하면 anchor이 이게 닫히잖아, 닫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닻을 내린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효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극단으로 가지 않는 어떤 중용의 자세를 취하는 그것이 바로 장점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전통의 장점이라는 거야. 자, 뭐 하면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여기서는 감옥 침묵이다. 뭐를?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생각하는 것, what should be done, 행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fresh thinking이 바로 전통의 대립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신선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거는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통의 대립상이다. 이것은 뭐의 원인이냐? 바로 불안정성. 그리고 실수의 원인이라면, 그러니까 아주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에 반대되는 그런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뭐를 만든다? 불안정성과 그리고 어떤 실수를 만드는 그런 어떤 비결이라면 전통주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있어서 전통주의는 뭐인 것처럼 보인다? 꽤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왜? 전통주의는 불안정성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한번 쫙 살펴봤는데 지금 A는 B다에 해당하는 것만이라도 너희가 해석을 하면 확실하게 이 단락이 뭐에 관한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전통은 권장되어져 왔다. 그리고 전통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만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전통을 받아들인다. 전통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아주 부당한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 자, 그 얘기는 전통의 장점은 그 중용성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앵커링 효과다. 자, 그래서 전통주의는 민주주의와 어떤 헌법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뭐가 되지? 이제 아닌 것부터 한번 날려볼까? 1번은 어떠니? 과정. 신선한 아이디어가 퍼지고 전통이 되는 과정? 에이, 그 과정을 얘기한 건 전혀 아니지. 그리고 불가피한 갈등, 전통주의와 자유주의에 이거는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전통을 따르는 이점. 자, 뭐 하기 위해? 어떤 존재하는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통을 따르는 이점. 바로 이거네. 전통이 어떤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통을 따르는 거에 있죠. 바로 이가 답이 되는 거지. 자, 4번은 뭐 경우, 사람들이 더 기꺼이 전통을 따르는 그런 경우, 법보다. 에이, 이거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견해, 전통주의에 대한 뭐 사이에 어떤 주류와 소수, 다수와 소수 사이에 전통을 향한 다른 견해들, 이것도 전혀 아니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였어? 전통은 좋은 것이다. 왜? 안전함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극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회에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주다 보니까 안정성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너희가 요즘 이런 단락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A는 B다라는 그 경향.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 앞으로 이제 주제 문제를 봤을 때 꼭 주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단락을 봤을 때 A에 해당하는 거는 뭘까? 그래서 B가 어떻다는 거지? 그 얘기들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그 A에 해당하는 것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traditionalism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paraphrasing 된다는 것. 다른 말로 나온다는 것.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니? long-standing practices. 그 다음에 여기도 long-standing practices. 그 다음 여기는 뭐 그냥 전통 나왔고. 그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paraphrasing 된다는 것도 너희들이 명심해 두면서 요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은 요즘 들어서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명심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